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5권 1편 둘째 이야기, 하나님의 사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큰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길르앗에서 엘리야는 어른이 되기까지 자라났어요. 그곳은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 곳이었어요. 음식도 아주 간단한 것이었죠. 옷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가 의지할 분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죄악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엘리야는 하늘을 향하여 몇 번이나 이렇게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렵니까? 얼마나 더?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왔을 때 일을 하시거든요. 그분은 엘리야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가서 왕의 죄악 때문에 그 나라에 몇 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무서운 가뭄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왕에게 전해드릴 만한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어요. 자기에게 닥칠 위험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는 아합이 새 정부를 세우고 바알 신전을 세운 사마리아를 향하여 갔어요.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궁전으로 통하는 번화가를 따라서 왕궁으로 올라갔어요. 그는 문지기들 앞을 지나서 왕의 보좌가 있는 방으로 쑥 들어갔어요. 왕의 주위에는 많은 신하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길은 일제히 엘리야에게 쏠렸어요. 이 거친 약대 털옷에 가죽띠를 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이 사람이 왕궁에서 뭘 하겠다는 걸까? 그때 힘있는 선지자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그들의 귓전에 울렸어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큰 소동이 벌어졌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정신이 돌았나? 아합은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비를 마음대로 못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자기가 섬기는 신이 바알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나 보지. 둘러섰던 신하들은 엘리야가 사라지자 그를 조롱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경고는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한 그대로 가뭄이 다가왔어요. 날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햇볕은 따갑게 내려 쪼이고 땅은 바싹바싹 말라서 타들어갔어요. 밤이고 낮이고 이슬 한 방울, 비 한 방울을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전국 어디를 가나 누렇게 뜬 색깔 뿐이었어요. 풀이라곤 구경조차도 할 수 없었어요. 소떼들은 이리저리 다니면서 먹을 만한 것을 찾아 헤매고 다녔어요. 시냇물은 바짝 말라버렸어요. 우물의 물은 급속하게 줄어들었어요. 겨울이 오고 가는 동안에도 비는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구름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구름은 무심하게 지나쳐갈 뿐 비는 올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봄이 돌아왔어요. 땅은 거의 돌처럼 딱딱해져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되었어요. 농부들은 지난해 겨우 남겨둔 씨앗을 밭에 뿌리긴 했지만 채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소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수백 마리씩 죽어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떼, 양떼와 염소떼의 시체가 까마귀와 독수리가 먹어주기를 기다리듯 널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왕궁에 앉아있는 아합 왕으로부터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이르기까지 앉으나 서나 그 걱정뿐이었어요. 당장 눈앞에 닥친 굶주림부터 해결해야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바알과 아스다롯과 몰록에게 갔어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그들이 아무리 우상에게 부르짖어도 하늘에서는 비가 올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찌는 듯한 여름이 지났어요. 또 타들어갈 듯 가을이 지났어요. 비 한 방울 없이 구름만 무심하게 둥둥 떠다니고 또 겨울이 지났어요. 언제 이 끔찍한 가뭄이 끝나려나?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이 땅이 사막으로 변할 모양이지? 아합 왕은 몇 번씩이나 왕궁으로 자기를 찾아왔던 그 이상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스스로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이슬이나 비가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아마도 그 사람은 비를 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가 비를 오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도대체 그가 어디 있을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찾아야 해요. 그가 이 나라에 내린 저주를 취소하도록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엘리야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리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를 만나기만 하면 즉시 사마리아로 데려오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어요. 점점 초조해진 아합 왕은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아람으로, 메소포타미아로, 사방으로 엘리야를 찾으러 사람들을 보냈어요. 정말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다 찾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다 똑같은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그들은 다 엘리야를 찾지 못한 채 돌아온 거예요. 엘리야를 찾을 길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아합은 씩씩거렸어요. 어느 구석인가는 분명히 있을 테니 그를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어요. 사실 엘리야는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곳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아시고 계셨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